자, 계속해서 5과 문법, grammar,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목적격이란 말 빼고 관계대명사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뭐 미리 한번 생각해보면 문장 두 개를 합치는데 한 문장이 어떤 시가 된다. 뭐 예를 들면서 정리해볼까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I have a book. I bought a book 할까요? 다음에 아니 뭐 생각이 잘 안 나네. 에이씨 뭐 할까? 생각 좀 하고 나서. Okay, James has a sister. I like her. James는 여자 형제가 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럼 James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형제가 있다. James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형제가 있다. 뭐 제일 먼저 반복된 거 찾죠. 얘랑 반복된다. 그럼 얘가 이렇게 꾸미러 들어가서 내가 좋아한다가 내가 좋아하는 되면 되겠다. 제임스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존재가 있다. 그럼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진 대신 뭐가 온다? 공식적으로는 whom이 오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 왜 여기 있니? 일로 가자. 응, 알았어. 이제 들어갈 준비 끝. 오케이. 그래서 James has a sister whom I like. 제임스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존재가 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씩 더 나가면 이제 얘는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생략도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서는 뭐가 있었냐, 여기에 이렇게 허가 떡하니 그대로 버티고 있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라. 얘가 분명히 whom이나 후나 대시 되어서 사라졌는데 여기 또 나타나면 얘를 보고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가장 많다.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또 whom도 되고 또 이렇게 생략까지 되기 때문에 뭐 사물인 경우에는 which나 that이나 생략이었죠. 뭐 이런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참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Another problem that you can have. 여러분들이 have 겪을 수도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is neck pain. 목의 통증이다. 거북목이라고 하죠. 거북목 증상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you can have it 이랬으면 좀비 때려잡아. 그 다음에 여기 problem이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가 뭐 him이나 her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저 사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who나 whom 같은 거 오면 절대로 안 돼.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으로 뽀개보면 another problem is neck pain. 뭐 두 문장 하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있는 경우엔 쭉 가고 빼내는 거, 쭉 가고 나서 얘 쏙 빼내는 거죠. 뭐 그래서 another problem is neck pain. Another matter is neck pain. 더하기 and you can have another problem. 이거죠. You can have another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another problem이 반복되고 있는데 얘가 꾸미로 가기로 했는데 무슨 어 자리에 있다,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목적어일 때 관계대명사 중에서 관계대명사의 역할, 이 녀석의 역할이 목적어일 때란 말이 뭐냐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되돌아간다. 여기서는 동사 have 뒤로 가겠죠. 이것을 목적어 관계대명사 하며 관계사절의 첫머리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꾸미는 말 여기 시작할 때니까 마음의 준비하세요 하고 생략해서 another problem you can have is neck pain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사람이면 who, whom, that 생략까지 가능하죠. who, whom 선택지가 네 가지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면 위치나 대시나 또는 생략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다. I know the man whom you met yesterday. 네가 어제 만났던 그 남자를 언제 알아? 무슨 시제 알아? 현재 알아? 네가 언제 만났어? 어제 만났던 사람을 지금 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This is the book which I have chosen. 현재 완료 시제죠. 내가 뭐 했었던, 내가 선택했었던 책이 이 책이다. 한번 길어봤자 it인데 얘가 목적어, 목적어 여기에 힘이 있거나 여기에 it이 있으면 얘들은 좀비라고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저, 특징은 뒤에 목적어 관계대명사에 대해 뒤에 뭐가 온다?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사라졌으니까 주어 동사는 남아있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가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좀비다. M 이상하게 썼네. 좀비다. 때려잡아야 된다. 있으면 안 된다 말이죠. The person is my father. I respect him the most. 그 사람은 우리 아빠입니다. 나는 그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여기 들어가면 좋겠네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하죠. 얘하고 얘하고 반복되고 있다. 똑같은 애다. 그래서 the person whom I respect the most is my father. 그럼 John is reading the book. John이 그 책 읽고 있는 중이다. He bought it last Saturday. 그가 그것을 지난주 토요일날 샀다. 그럼 John은 그가 지난주 토요일날 샀던 책 선행사 발견했죠. 선행사와 이 녀석이 반복되고 얘가 관계대명사 바뀌죠. 여기에 이렇게 it이 있으면 좀비다. 여기 힘이 여기에 있으면 좀비다. 좀비 때려잡자.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절의 끝에 오거나 관계대명사 앞에 올 수 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까?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뭐 예문을 통해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절의 끝에 올 경우에는 전치사가 끝에 올 경우에는 여기 예문에 여기에 설명한 것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예문의 이 부분이 요 설명이다 뭐 이런 것들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지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을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은 뭘 싫어한다? 관계대명사 that은 목적격 아니 뭐야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생략할 수도 없고 생략 아니 뭐야 that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생략하지도 않는다 라는 얘기. 자 그럼 뭐 이런 얘기 하나씩 뭐 일단 밑에 예문도 있지만 저 여러분들 생각날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거의 똑같게 생긴 거 두 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자, 너는 그 장소 알고 있니? 제인이 지난달에 그곳을 방문했다. 너는 그 장소 알고 있니? 제인이 지난달에 거기에 갔었다.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합치면 너는 어떤 장소 알고 있니? 제인이 지난달에 방문했던 장소. 너는 그 장소 알고 있니? 제인이 지난달에 갔던 장소를 알고 있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문장 합치면 뭐 우리말로 해석해드렸으니까 얘랑 반복된 거 찾는 거죠. 일단 위에 문장 먼저 하면 얘랑 얘랑 갔다. 그럼 얘가 뭐로 바꿨어? 공식적으로 먼저 위치가 되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리로 가야지. 저 플레이스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순간 꾸며두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완성된 것이 do you know the place which Jane visited last month? 너는 저 제인이 지난달에 visited 했던 place. 이 선행사고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뭐 얘를 뭐 앞에 the place니까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겠죠. Do you know the place Jane visited last month?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자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에 있는 뭐 일단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얘를 이렇게 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the place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끊어 읽기를 다시 해보면
여기에 이 녀석의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한 덩어리죠. 그렇죠? 한 덩어리니까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요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뭐 요것만 이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합쳐질 수도 있고 Do you know the place which Jane went to last month?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해갖고 그거 없어지면 어떻다? 틀렸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틀렸다. 그럼 나는 그러면 여기에 to를 안 쓰고도 이 문장을 맞게 고치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얘 대신에 뭘 쓰는 거다? where를 쓰는 거고 이 where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관계부사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니 관계부사를 써야 되니를 우리가 확인할 때 얘가 걍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Jane went to the place야 Jane went to the place야 to를 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뭘 쓰든지 to which를 쓰든지 아니면 where를 사용하든지 이런 얘기 했었죠. 관계부사를 쓰든지 아니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든지 아니면 얘를 이렇게 원래 있던 자리로 살포시 놔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얘도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Do you know the place which Jane went to last month?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도 있고 Do you know the place that Jane went to last month?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Do you know the place Jane went to last month?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가능하고 지금 있는 이 문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뭐 선택지가 많아요. 게다가 생략까지도 가능했었죠. 이렇게 생략도 되고요. 근데 얘가 쓸데없이 쫄렁쫄렁 따라왔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순간 선택지가 확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가 앞에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략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밖에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있는 예문 봅시다. This is the pen. 이게 그 펜이야. Which he wrote a novel with. 그가 그 뭐 이것이 그가 뭐 했던 그가 가지고 그 소설을 썼던 펜이다 이러고 있죠.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뭐 이 문장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다 알겠지만 두 문장 한번 분리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the pen. 이게 그 펜이야. And he가 뭐 했어? He가 wrote 했어. 무엇을 the novel을 with the pen. 뭐 the pen 반복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된거죠. 그럼 얘 뭐 어차피 한 문장 될 거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얘랑 얘가 반복됐다라는 얘기는 얘가 선행사가 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인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물건이니까 일단 위치로 가장 기본되는 거 이걸로 한 다음에 얘가 요렇게 가고 이제 한 문장 될 거니까 사라질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따라가도 상관없다. With which he wrote the novel. 그래서 두 문장 만들면 This is a pen with which he wrote the novel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선택지가 이거밖에 이 문장밖에 없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그때는 드디어 얘가 해방돼서 오우 너 앞에 관계 아니 전치사 없어졌으니까 관계되면서 that도 되고 생략도 된다. This is the pen he wrote novel with 이렇게도 가능하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런 건 안 된다. 뭐 생략도 안 된다. 뭐 생략되는 건 안 보여주고 있는데 가능하다. 위치 있을 때는 뭐 위치도 되고 대도 되고 관로 했으니까 생략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핵심 체크 파트 풀어서 마찬가지 카톡 보내주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오과의 두 번째는 콜 앱인데요. 뭐 시작할 준비됐죠. 됐습니까? 1, 2, 3 이라고 쓰고 요 앞에다 제목은 뭐라고 할래요? 이거 5형식이죠. 이거 5과의 두 번째 부분 5형식입니다. 5형식 3인 세 가지인데 뭐 여기에 3-A도 있고 3-B도 있고 3-C도 있다 뭐. 그래서 call AB, name AB죠.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목적격 보호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래서 이거 so A is B
이거 되는 거죠. 5형식은 목적격 보호가 뭐 되는 걸 위주로 하겠다.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명사가 목적격 보호로 있는 거. I call him Spider-Man. 난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러. So he is a Spider-Man. 두 번째는 make a 어떤이죠. make a 어떤, 뭐 find a 어떤, keep a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make a 어떤. So a is 어떤이었고, 그 다음에 뭐 3은 3-a는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그 다음에 뭐 make have let이죠. make have let 하고 이제 help는 괄호 치고요. help a do 사역동사죠. help만 to do도 가능하고 do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뭐 see a do 하고요. doing 쓸 건데 doing을 내가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하죠.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냥 평범한 동사.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이번에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동사였던 경우 동사가 계속 쓸 수는 없죠. 목적어인데 뒤에 동사가 목적어 주어 뒤에 동사지 목적어 뒤에 동사가 어떻게 옵니까. 뭐 요런 것들은 시제일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we call such people zombies. 우리가 부르는데 such people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zombies. So such people 현재 시제죠. such people are zombies.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zombie라고 부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zombie야. we elected her chairman. 우리가 뽑았다 누구를 her를 뭐로 chairman으로. so she was chairman. 그래서 그녀가 뭐였다 chairman이었다 의장이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명사인 경우 명사 목적격 보어인 5형식입니다. 뭐 그냥 쭉 콜 A는 A를 B라고 부른 뜻으로 A 다음에 명사를 목적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녀석 B 자리에 있는 녀석을 보고 목적격 보호다 일종 일종이 아니고 뭔 일종입니까? 그냥 5형식이죠 뭐. They will call their daughter Sophia. So their daughter will be Sophia. 그들이 그들의 딸을 소피아로 부를 거니까 그녀의 딸은 소피아가 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make a b 하면 자 make a b는 뭐 name a b는 알 거고 name a b a를 b라고 이름 짓다 elect a b a를 b로 선택하다 consider a b a를 b라고 뭐 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있는데 make a b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겠죠. make ab는 5형식일 수도 있고 또 4형식일 수도 있죠. make ab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 뭐 her mom 할까요? her mom made her cookies. 그 다음에 her mom made her dentist. 자 뭐 거의 뭐 구조를 끊어 이렇게 해보면 her mom이 made 했다 누구? whom whom에 대한 대답 her what에 대한 대답 cookie. 여기도 문장의 구조는 똑같죠. 누가 뭐 했다 her mom이 made 했다 whom에 대한 대답 her whom her whom her 그 다음 what a dentist whom이 오고 what이 오는 건 똑같죠. 그런데 뒤에 so를 붙였을 수 있는 건 so she was a dentist. 뭐 물론 뭐 내용에 따라서 is를 쓸 수 있겠지만 시제일치를 엄격하게 지식인다면 was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뭐 so she was cookies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쵸?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라 그러고 이 녀석은 4형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her mom made her dentist 하면 이거는 5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make AB가 A를 B로 만들다 어떤 사람을 어떤 신분 어떤 뭐 역할하는 사람으로 만들다 할 때는 5형식이지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주다 할 때 이건 4형식이고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make AB가 무조건 4형식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오케이 I consider him a friend so he is a friend. 동사 다음에 두 개의 명사가 목적어의 역할 첫 번째 A 자리에 있는 거 목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 B 자리에 있는 거 목적격 보어 consider believed의 동사와 유사해 보이지만 call은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나 to do를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consider 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ake a 어떤은 가능하죠. make a 어떤 돼요. 그 다음에 consider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라고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I consider him 예를 들어서 이 자리 이거 말고 honest 이런 거 왔다. 그러면 so he is honest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가 올 수도 있는 동사가 있는데 call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명사만 목적격 보호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걸 되게 어렵게 설명해 놨네요. 뭐 call a 어떤 말이 안 되잖아요. a가 어떻다고 부른다가 어떤 것이라고 불러야지. 어떤 시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죠. 하지만 make a 어떤은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consider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라고 여긴다. believe a 어떤 하면 뭐 A가 어떻다고 믿다, think A 어떤, A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어떤 시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an we call it a success?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무엇을 it을 뭐라고? success라고. success는 성공이라는 명사죠. 아 그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좀 찜찜한데? Can we call it a success? We named, 우리가 이름 붙였는데 her를 미나라고 써 she is 미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e made 했다 무엇을 her son을 a teacher로 마모인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쨌든 그녀가 아들을 teacher로 만들었다 so her son was a teacher. 뭐 계속 so를 붙일 수 있고 얘도 물론 so를 붙일 수 있는데 묻는 문장이라서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yes we can call it a success 였으면 yes we can call it a success 였으면 it is a succes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거 이번에는 이제 계속해서 명사 오다가 이제 어떤 시 와서 believe a 어떤 a가 어떻다고 믿는다 I believe in honest 뭐 I believe in honest는 사실은 이렇게 5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3형식으로도 표현 가능하죠. 왜 3형식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완벽한 문장을 목적어 덩어리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I believe that He is honest. 이렇게도 I believe in honest. I believe that he is honest. 똑같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 다만 형식만 달라졌을 뿐이다. 예,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풀이 다 하고 나면 선생님이 또 까먹고 이거 풀이 안 하고 있으면 저한테 풀이해달라고 말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법 파트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리딩 파트 이어질 건데요.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파일 그것도 마찬가지 이 파트 시작하기 전에 그 인쇄물부터 프린트해서 수업 준비한 상태에서 수업 유튜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